공범을 내려앉아서 까맣게 됐잖아요. 6시 6분이야. 날씨가 되게 좋긴 좋네요. 방향제 귀엽네요. 고양이 방향제 아닌가? 아 맞아. 귀엽지. 네. 남친 선물? 응. 어 그래 보여요. 쓸 것 같진 않은 것 같아. 아 왜 제 얘기야? 저. 그러네요. 드라이브 가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. 진짜? 네. 그냥 딱히 갈 일이 없었어. 오빠들은. 에이, 오빠들이 채워줄 리가 없죠. 차에 혼자 남겨져서 일할 때 아니면 영상을 언제 찍나. 이렇게 예쁘고, 밖 뒤에는 막 계곡에서 물이 흐르고 이러는데, 신척언니처럼 귀엽다. 나도 운전이나 하고 싶다. 근데 그러면, 우울증심에서 차석을 할 것 같아. 커플인 언니도 부럽고 돈도 많고 너무 부럽네요. 언니 커플 사진도 부럽다. 뭐가 다 부럽네. 에 나만 이렇게 사나봐요. 괜찮아요? 여러분 있잖아요. 그쵸? 홀탕 여러분들. 뭔가 우픈데? 셀프다. 최저가 보장이잖아. 내 마음도 최저가 보장. 시골길 제 그림자. 뭔 소리야? 이상한 소리가 나. 밤길이 많이 어둡네. 아까 혼자 오면 또 좀 무서울 것 같은 게. 나 저거 사람인 줄 알았어. 나무인데. 나무인데. 사람인 줄 알았어. 이 길이. 학생 때에도 여기 사거리에 건물이 있어서 맨날 보고 그랬는데 자동차 건물인데. 없어졌어. 추억이죠.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금방 가고 오늘도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놀고 그랬는데 벌써 밤 되고. 더 신기하죠? 시골길 풍경 집어서 편집 다 해야지. 중간중간에도 편집을 좀 했어요. 왜냐면 할머니 댁에 있으니까 더 우울해지는 것 같은 느낌? 집에서도 그렇지.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산책이라도 하러 나왔어요. 남의 집. 쭉 걸어도 왔다 갔다만 해도 한 3분 나오겠네. 아 이거구나. 없어지는 줄 알았어. 잠깐 재무선 나와서 오늘 수다닥 가졌어. 언타나 진짜 언니가 드라이브 되줬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. 스스로 걸어 나왔어. 저 높은 산 올라가면 또 기분 좋을 것 같아.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답답해요 마음이 그냥. 내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밝은 척하고 싶어. 코스모스인 줄 알았는데 일반 시골 꽃이네요. 약간 귀신 나올 것 같은 분위기다. 있으면 좋겠다. 나라도 잡아가라. 살기 싫다. 너무 그런 것밖에 안 듣는데.
추석에 다들 힘들고 행복하고 화목하고 그런 하루 보내고 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고 그냥 딱히 뭐 지금 재난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내 마음 상태가 너무 아파서 솔직히 왜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래도 힘을 내서 쉬는 날이 푹 쉬고 공부도 좀 해야 되는데 계속 우울하니까 공부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시험도 떨어지면 안 되는데 시험 보는 기간이 이틀밖에 안 줘가지고 그래서 떨어졌거든요 얼마 전 그래서 자격증 시험이라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도 이분 닫혀있네 너무 늦은 밤에 닫혀있나봐 폐교 같아서 학교 이렇게 뿌옇하게 나올까요? 가로등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 다시 집에 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4분 걸렸다 나름 이렇게 또 운동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쵸? 또 가면은 8분 정도 나오겠네? 내일이나 나중에라도 나를 위로하는 영상이라도 좀 찍어야지 마음이 더 우울하고 아플 것 같아 솔직히 제가 요새 우울한티만 좀 다 잠수타고 혼절하고 죽고 싶으면 죽지 왜 안 죽냐고 막말이나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서 살려고 상처도 안 받고 이겨내며 잘 살려고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내가 살고 싶은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저만큼 또 우울한 분이 계실까요? 있으면은 위로가 조언이랑 충고는 솔직히 해줘봤자 다 아는 얘기니까 운동해라 산책해라 이런 거 말고 같이 위로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구독자님들은 댓글도 잘 안 달아주시고 그래가 지금 조회수만 좀 많아서 다들 힘냈으면 좋겠고 아프신 분들도 이거 보면은 좀 공감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저기 좀 건물 이쁘다 그쵸 이겨내야지 이겨내야지 하면서 자꾸 마음이 아프시고 세상 혼자라는데 진짜 죽고 싶다 나도 차에 확 치워버렸으면 좋겠어 그럼 불효녀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버티고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느낌이라 진짜 죽고 싶어 일단 또 길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몰라 집에 오든지 못 찾으면 어떡하죠? 아니야 앞으로 쭉 가면 금방 나올 거예요 또 가로등 길 생각보다 꽤 뭐네요? 가다가 배터리 다 쓰겠어 집에 가서 충전하면서 편집해야지 여기 또 왔다 공포영화 소재로 많이 나오던데 그쵸 나중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하고 싶은데 얼공되면 다 실망하실까봐 공개도 못하겠고 가족분들도 내 채널을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가리고 있고요 딱히 올라오는 건 없는데 저기 앉아계시는 분이 계셔서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시골도 요즘에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조심해야 돼 정자 술 드시고 난리 났네 나도 저렇게 즐거운 때가 있었는데 더 즐겁고 싶다 어디 가서 납치당하고 토막살했나봐 죽고 싶은 마음으로 들고 근데 말이 시가 된다니까 그렇게 막말하면 안 된다고 하자 코스모스 게 이제 일본 거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무 어둡고 또 거리가 멀어서 이미 돌아온 김에 또 가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코스모스도 별로 크게 안 이쁘게 안 폈더라고 다 의지박이 하겠다 네가 이겨내야 된다 찡찡거리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길 잃은 거 아닌가 싶네 아니야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까지 먹고 저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 가면 더 좋지 어두워서 번호는 잘 안 보이지만 나중에 가려줄게요